자, 오늘 가볼 곳은 바로 태국입니다. 오늘은 태국의 푸팟퐁 커리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푸팟퐁 커리에서 푸라고도 하고 뿌라고도 하는 건 바로 깨입니다. 깨 중에도 껍질이 연한 연갑깨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연갑깨를 어디서 구하냐? 바로 이런 크림이나 맛살로 대체해줍니다. 이걸로도 충분히 깨맛을 낼 수 있습니다. 그라고 팥은 뽑다, 퐁은 가루, 커리는 무한도에서 나온 스테판 커리입니다. 커리는 카레입니다. 카레가루는 집 근처 마트에서 흔히 파는 걸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푸팟퐁 커리는 한국식 카레와는 달리 그리미하고 달달한 맛이 납니다. 그래서 코코넛 밀크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집에는 그딴 거 없으니까 대충 흰 우유를 가지고 옵니다. 이런 작은 크기에 200ml면 됩니다. 이제 한국판 연갑깨를 비닐에서 빼주고 대충 손으로 한번 으깨어줍니다. 여기에 집에 있는 전분이나 팀가루, 부침가루 중 아무거나 골라서 한 스푼 뿌려줍니다. 그러고 막 대충 섞어줍니다. 섞어. 이제 볼에 우유 한 팩을 다 부어주고 카레가루를 평평하게 한 스푼 넣어줍니다. 이 카레가루를 찍어 먹어보면 굉장히 짜기 때문에 듬뿍 넣으면 절대 안됩니다. 그러고 달달한 코코넛 우유 대신 그냥 흰 우유를 넣었으니 설탕 한 스푼을 넣어 달달함을 추가해줍니다. 태국에는 프링남플라라는 피시 소스에 고추를 절인 양념이 있습니다. 이런 걸 넣으면 좋지만 저희는 피시 소스가 따로 없으니 대신에 멸치 액젓을 반 스푼 추가해줍니다. 제 영상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2,000원짜리 멸치 액젓 하나 사놓으면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카레가 꾸덕해지게 계란 하나도 톡 가서 넣어주고 계란을 풀어주면서 잘 섞어줍니다. 흔들흔들. 이러면 멸치 액젓의 꼬릿꼬릿한 향이 올라오면서 벌써부터 여기가 방구석인지 태국인지 구분 못할 수도 있으니 정신도 바로 챙겨야 합니다. 인자 팬에 식용유를 3, 4스푼 넉넉히 둘러주고 기름이 뜨뜻해지게 한번 데파줍니다. 파이어! 그러고 흰가루를 묻혀놨던 크래미를 다 넣어줍니다. 앞뒤가 노릿노릿해지게 바짝 튀겨줍니다. 튀겨. 이렇게 맛있는 갈색빛이 띄었으면 잠시 옆에 빼줍니다. 이제 팬 위에 남은 기름이 무진장 뜨겁기 때문에 목욕탕 물이 무진장 뜨거우면 찬물을 넣고 식히듯이 식용유를 살짝 더 추가해주고 다진 마늘을 한국인스럽게 한 스푼 넣어주고 아까 말한 피지 소스에 고추를 절인 양념 대신 청양고추 하나를 잘게 썰어서 넣어줍니다. 크라고 카레에 잘 어울리는 양파도 대충 채 썰어서 한 줌 가득 넣어줍니다. 이라고 다진 마늘이 타지 않을 정도까지만 볶아주다가 볶아. 물은 약불로 내려줍니다. 그라고 우유에 풀어놓은 카레를 다 넣어줍니다. 이제 몽글몽글 저어주면서 한번 끓여줍니다. 몽글몽글. 살짝 꾸덕해진 느낌이 나면 한번 맛을 보고 입맛에 맞게 카레를 조금씩 추가해주면서 섞어줍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푸팟퐁 커리는 한국식 카레와는 달리 그리미하고 달달한 맛이 특징입니다. 저는 맛 제 입맛에 맞게 카레가루를 소량으로 두 번 더 넣어줬습니다. 이제 불을 완전히 꺼주고 와 화면을 끊어. 여기에 미리 튀겨놨던 게살튀김을 넣고 카레와 잘 섞어줍니다. 섞어. 다 됐으면 뜨끈한 흰밥 옆에 싹 부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있어 보이게 파슬리를 넉넉히 뿌려주고 썸네일의 어그로를 위해 게튀김 특유의 빨간 색감을 위해 고춧가루를 뿌려 눈속임을 해줍니다. 일반 카레와 비교하면 경기도 오산인 부드럽고 달달한 카레 맛이 매력적인 방구석판 푸팟퐁 커리가 간단하게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대충 쓱쓱 비비가 한부 보면 이거 정말 맛있습니다. 부드럽고 달콤 짭짜리한 색다른 카레 맛이 아주 좋습니다. 매번 똑같은 카레를 먹기 지겨우신 분들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급바속촉 게살튀김도 좋습니다. 자세한 레시피는 영상 설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방구석에서도 세계의 맛을 느낄 수 있는 방구석에서 세계로는 다음에도 구독됩니다.